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성의 3나노 공정에 대한 지금 소식이 나와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술의 최첨단을 달리는 산업이 있다면 당연히 반도체 사업이겠죠. 이 반도체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작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어넣느냐. 바로 그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나노 공정이란 말이 등장하는데요. 나노 공정은 뭐냐? 바로 나노미터, 그러니까 10억분의 1미터 크기의 수준에서 물질과 소자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예. 저기부터 벌써 굉장히 아찔하죠? 바늘 구멍 크기보다 훨씬 작은 곳에 엄청난 소재를 집중시키는 일이니까요.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만의 TSMC를 비롯한 삼성전자 등은 이 나노 기술을 더 작은 단위에서 실현시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3나노 기술이라는 대단한 기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그 30일이죠. 지난 30일에 GAA, Gate All Around 기술을 적용한 3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초도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GAA는 뭐냐면요. 반도체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흐르는 채널 4개 면을 게이트가 둘러싸는 형태입니다. 차세대 기술이라고 하고요. 게이트 면적이 넓어지면서 채널 제어 능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면적은 줄어들게 되겠죠. 예. 또 채널 또한 얇고 넓은 모양의 나노 시트 형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기술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3나노 GAA 1세대 공정은 기존 공정과 비교해서요. 전력은 45% 거의 절반이 절감됐고, 면적은 16% 축소됐고 작아졌고요. 근데 성능은 23%나 향상됐다고 하니까 대단한 지금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GAA 2세대 공정은 뭐 전력이 거의 반, 50% 절감되고, 성능은 30% 향상되고, 면적은 35%나 축소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기술 다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도체에서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수율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만 들려드렸지만요. 사실은 수율이 중요한데, 왜 수율이 중요하냐면, 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품 중에서 이제 합격품이 얼만큼 되느냐. 그것이 수율이라고 합니다. 이 수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공정의 미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당연히 수율 관리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작은 단위에서 그 공정을 하는데 실수 같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에 4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도요, 수율이 저조해서 퀄콤을 비롯한 고객사들이 TSMC로 옮겨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3나노 수율이 20% 정도라고 하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 갈 길이 먼것 같습니다. 아직은 상당히 낮은 편인 것 같고요. 이 수율을 3배 정도 높여야 된다고 합니다. 최소 60%는 되어야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초의 기술인 만큼 수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물론 파운드리 회사는요, 예, 맞춤형 제품이니까 수율이 낮아도 양산은 가능하겠지만요. 생산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서 결국 그 생산 업체나 수탁 업체 모두 비용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노 수가 얼만큼 작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을 했다는 건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수율을 높이는 것도 이제 병행하면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새로운 반도체 기술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예,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안녕히 계십시오.